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장공주가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미모를 시기한 마녀가 공주를 성에 가뒀고 어느새 465년이 흘렀습니다.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많은 남자들이 장원공주를 구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더 이상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이 순간 용감한 수군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공주를 위해 내가 구해주겠어! 오우씨야! 야! 자! 자! 이 괴물! 이 괴물! 어 뭐야! 수군왕자는 장원공주가 갇힌 성에 도착했지만 키가 작아서 성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 나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안 되겠다. 도와줘야겠죠.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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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판왕 딥블루가 나타나. 왜 이렇게 큰 거야, 공주? 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절 구하러 왔잖아요. 어쨌든 절 구하러 왔잖아요. 아, 맞소, 공주.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와 함께 해줄 수 있겠소? 좋아요. 공주. 반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내 엄지발가락에 맞췄어. 반지? 안 들어가. 공주, 함께 해줄 수 있겠어? 좋아요. 그렇게 장원공주와 수군왕자는 누구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사. 딱 문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진짜 심쿵했거든요. 아 너무 떨려서 무조건 쟁취할 거예요. 저도 양보하지 않죠. 나타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솔로 특집이 돌아왔습니다. 워낙에 연애 고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솔로인데요. 짧게 생각해도 20일 정도 사귀었었는데 소개팅을 하는데도 제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요. 오래 가질 못해요. 100일 한 번도 못 넘긴 게 고민이에요. 저희가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보살팅이 벌써 3회째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매년 우리 솔로 특집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예. 커플 성공률도 매력적입니다. 제 촉으로는 오늘 전원 커플이 다 되지 않을까, 다섯 쌍이. 상담하면서도 한번 나와봐라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너 우리 보살팅 한번 나와라. 우리 그 보살팅 할 때 오디션 한번 보러 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나와. 그때 우리 보살팅. 보살팅 하는데 그리고 너 예선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목걸이 받아야 돼. 그분들이 혹시 나왔을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예. 너무 아는 얼굴이네. 어떤 스타일의 남성이 오늘? 듬직하고 관리 잘하는 사람. 외모를 안 봐요. 상관없어요. 안 본다 그러면 정말 안 보고 될 꼰대니까. 쇼미더 남친! 진짜가 나타났는데요? 인물이 좋아. 아, 인물이 좋아요. 하늘에 쇼핑몰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월 수익이 차 한 대 정도. 오! 착해서 착착착. 오! 오! 와, 좀 잘 추네. 1초도 눈을 안 뜨던데. 침 좀 닦아요. 어? 뭐야? 우와. 오늘부터 1위? 맞죠? 1도 생각지 않았던. 안전인데 약간 무슨 운명인가라는. 아 오늘 커플 되시는 분들께는 아까 그 왕자님이 끼워준 반지. 아, 이 커플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오살팅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외로운 솔로 여성분들 먼저 네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녀분들 어서 오세요.
아, 야, 누군가 있네. 아는 얼굴이 좀 있네. 여단 얼굴들이 보여. 우리 보고 앉아. 야, 보고 얘 뭐 다들 샵을 네. 갔다 왔나? 너무 아는 얼굴이네. 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요. 거의 100번 넘게. 결혼이 하고 싶어요. 우리 보살핑이라고 있거든? 네. 그거 한번 나와. 저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미팅.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올해 몇 살이지? 올해 25. 25살. 네. 호주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요즘은 좀 한국에 있는 거. 지금도 대학원 다니고 있고. 수지가 간 다음에 뭐 소개팅 같은 거 안 했지? 그게요. 하긴 받았어? 아, 했어, 예. 했네. 그게요. 그게 있잖아요. 했지? 네, 했어요. 그래. 네. 잘 안 됐으니까 여기 여기 왔겠지, 이러. 네,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뭐 주로 서울대 똑똑한 조금 약간 엘리트를 서울대 의대생들하고 계속 했었는데 잘 안 됐고 맞아요. 그러면 오늘 오면 학벌을 물어봐야 되겠네? 네 제가 사피오섹슈얼이라서 어떻게 섹시했다고? 사피오섹슈얼이라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두뇌만 보는 그래가지고 똑똑한 지적임에 약간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학벌은 있는데 아직 직업이 없으면 준비생.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똑똑하면 그리고 재산도 없어도 돼요. 진짜. 지금 걔가 수입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널 만나 데이트를 해야 돼. 네. 돈 네가 다 내야 돼요. 걔도 괜찮아? 똑똑해 이상형이야. 데이트 비용을 네가 다 내야 돼. 제가 다 내야 돼. 왜냐면 수입이 없잖아. 캡플도 없는데. 아예 없으니까. 근데 전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거니까 아니 그 나이 많아 나이가 많은데 스카이 나왔어 나이 많아 아직 직업이 없어 근데 이제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지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성공할 것 같다 이러면 상관없어 데이트 비용 내가 10대 0 낼게요 와우 10대 0 낼게요 와우 멋있다 그러면 너 진짜 외모는 1도 안 봐? 저 솔직히 말하자면 아예 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난 오빠 정도면 돼요 야 너무 심하잖아 미안한데 나 아니 기분이 맞긴 하네 아니 그냥 너 정도면 된다 이게 좋은 얘기야 나 왜냐면 봐봐 외모도 괜찮아 키 크지 학벌 괜찮지 재산 있지 맞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나 정도면 어떤 형방. 어떤 사람 아 너 중하도 아니 이따가 중하 중 오빠는 중 넌 지금 온통 거짓말이야. 아니, 야, 네가 생각한 심지어. 중이면은 너 여기 상 보면 기절하겠다, 그러면. 아,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지금 있는데 30살 전에 스스로 강남 자가 매매 희망. 네. 아, 네가. 그 사람이 아니면 네가. 내가. 아, 네가. 근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가 강남에 왜냐면 제가 크리프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수익이 났어? 지금까지 저 수익을 잘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투자라기보다는 옆에서 초 치면은 이게 사람이 약간 빡치거든요 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네. 한국말이 좀 늘었다 아 진짜요? 지난번에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뭐 초치는 빡친다 빡친다 왜냐면 강남에 그 심벌 있잖아요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혼전순결주의가 있는데 제가 혼전순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
수지가 원하는 모든 이상적인 거에 다 부합하는 사람이 뜬 나타났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한다. 아, 네.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완벽해. 완벽한데 뭐 그래도 아닌데요. 헤어져도 우리는 가치관이 안 맞아. 오케이. 굿바이. 저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 줄 남자. 저 미안한데 우리 그 문제점 얘기하기 전에 본인 소개부터 우리가 아! 초면이잖아? 아! 초면이잖아? 아, 네. 아, 왜냐면 쟤는 우리가 반 보내고. 네. 저는 26살이고 아, 26. 크리에이터랑 아.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조소양입니다. 댄서. 어떤 스타일의 소연아 좀 이성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제가 크리에이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남자친구랑 같이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야 돼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남자가 이해해 줄 것이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만났어. 그럼 그만둬야지. 그만두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먼저. 아니 그냥 이해는 하지.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뭐 제3자니까 이해하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건 알겠고. 아니,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상형. 근데 전 사실 외모를 안 봐요. 너도. 근데 그러니까 성격이 더 중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면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야. 진짜 그래서 니네가 안 본다 그러면 정말 안 보고 될 꼰대니까. 자, 뒤에 있는 다섯 분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 남자는 20명이 지금 대기라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우리가 쇼미더머니 방식으로 5명만 뽑아요. 오, 닥터! 우리가 처음 만났죠. 그래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 이따 엉뚱한 애들 들어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 이따가. 그리고 나는 진짜. 얼굴은 괜찮아요 하면. 너는 뭐 얼굴 안 봐요 그래서. 외모 안 봐요. 뭐 그래? 진짜 얼굴 안 본다라고 해가지고 막 나 같은 애들 막 한 다섯 명 앉아있고 이러면 나중에 엄청 실망할 테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오늘. 그러면은 저는 안보현님으로 할게요. 얼굴 안 보는데 안 보여. 그리고 키가 크고 좀 듬직한 남자를 좋아. 아니 그러면 키가 얼마나 커야 돼? 여기 17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상이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한 180 정도? 또? 약간 진하게 생긴 스타일. 아 약간 싫어요. 남방계를 싫어한다. 아, 약간 남방계를 싫어한다. 북방계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남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예 없어도? 백수는 좀. 백수는 싫고. 일을 해야지. 왜냐면 제가 약간 프리랜서잖아요. 어. 그러니까 완전 저는 좀 이게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아, 교사. 어 너무 좋죠. 교사 좋아? 공무원 좋아? 약사 이런 쪽 어때? 어 좋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근데 또 재미있는. 재미있는. 성격이 더 중요하다. 야. 180에 안 보여도 않고 등치 큰 사람 중에 재미있는 사람은 서장훈밖에 없어. 안정적인 직업에 180 이상에 안정적이고 덩치 있고 약간 안보현 비슷한 느낌은 선녀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야. 내가 안보현. 내 눈엔 그렇다. 야, 이 왜? 뭐가? 안보현. 내 눈엔 그렇지. 그래, 소연아. 오케이. 들어가. 알았어. 아이고, 이게 왔어요.
그래. 야, 자매가 나왔다. 그래, 니네 그때도 우리가 한번 나오라 그랬었지? 네. 잘했어. 오지랖이 너무 심해서 낄 곳 안 낄 곳을 구분을 못해요. 뭐 부부 싸움? 싸움? 강아지를 찾아야 된대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거예요. 위험한 일이 보이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네가 직접 나서지는 마. 넌 최근에 연애한 지가 언제?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왜 헤어졌어? 그것도 그 사연이랑 비슷한 것처럼 어떤 싸움에 휘말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막 말리고 막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 그렇지, 그런 걸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만약에 오늘 해서 누굴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다운이가 그렇게 어디 가서 막 설치고 이러는 거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싹 그만둘 수 있어? 너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만하라고 그랬지? 아, 근데 먼저 신고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놨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좀 제발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줘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 그렇게 극단적으로요? 사랑해. 진짜 완벽하게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노력해. 너무 좋아. 막 우와, 난 너무 이 사람은 정말 난 내 운명의 짝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래. 그거 하면 자기 헤어진대. 어떡할 거야? 자기 헤어진대. 어떡할 거야? 여기는 극단적인 질문만 해. 그럼 헤어질게요. 어?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헤어질게요. 와, 얘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해요. 왜냐면 이 성격을 네가 좀 고쳐야 된다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렇게 그래, 말한 거고요. 그래. 좀 노력을 해볼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이상형을 우리가 찾아줄 거니까 일단 어떤 스타일의 남성이 오늘 다운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는지. 듬직하고 덩치가 좀 있고. 덩치. 듬직하고 덩치가 좀 있고. 덩치. 그리고 좀 생활 체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인, 생활 체육인이면 좋네. 사이클을 잘 탄다든지 뭐. 체력이 좀 강해서. 체력이 강하고, 오케이.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김종국. 아, 김종국. 김종국 느낌 나는데요? 오. 와, 이거, 오, 여기 오, 뭐야? 여기가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야, 여기가 아니, 속이 안 한 진짜가 나타났는데, 어. 그러면 혜연이는 네. 어때? 항공사 직원분들 다시 복직 많이들 하시던데. 아, 제가 또 퇴사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놀고 있어요. 자기 개발. 혜연이가 키가 몇이지? 제가 71.5. 71.5. 그러면 혜연이는 남자친구 키는 키가 커야 되겠다, 그지?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저보다 작아도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걸 신경 안 쓰면 오케이. 그럼 뭐 원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직업은 없는데 음식 먹을 때 막 되게 고민하고 막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밥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아, 돈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데이트할 때? 네. 아, 말해도 되나? 아, 뭐, 이거는, 뭐 식당 가도 되나? 요 정도, 그 정도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혜연이 이상형이 좀 연예인 중에 있어 그냥? 네, 저 있어요. 저 조진웅님. 조진웅. 약간 좀 이렇게 좀 덩치도 있고 어른스럽고 좀 어른스러운 사람. 김종국, 조진웅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만약에 오늘 둘이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떡할 거야? 무조건 쟁취할 거예요. 쟁취. 무조건 쟁취할 거예요. 쟁취. 저도 양보하지 않죠. 사랑은 쟁취. 사랑은 쟁취합니다. 근데 사귀면은 되게 서먹서먹하겠다. 근데. 같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어. 그럼 나머지는 진짜 좀. 어, 쿨하게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저 쿨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오늘 니네는 전장 안에 있는 검투사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돼. 네. 언니, 동생 이런 거 없이 자매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3번, 4번으로
어? 서로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오케이, 그런 오케이. 마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유 오래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우리 소민이. 네. 어이구 이거 인연이 있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 이름이요? 서소민이요. 서소민. 진심 뻥이 아니라 뭐 아,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우리 집 강아지가 이름이 소민이야. 소민이는 야 세종시티 발레단 소속의 발레리나 현 지금 발레리나로 지금 활동 중이네. 멋지다. 지금 그럼 세종시에 있고 지금? 청주에 살고 있고 세종시까지는 왔다 갔다. 그러면 청주에서 온 거네? 네. 멀리서 온 만큼 오늘도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큰맘 먹고 조금... 왔어요. 연애 경험이 그 다섯 번 있네? 네. 근데 그 다섯 번이 20대 초반에 몰려 있어요. 아, 솔로 된 지 2년이나 됐어? 네, 거의 2년 다 됐어요. 와, 꽤 오래됐네. 아니 근데 뭐 이별한 이유들이 또 뭐 다양해요. 베프의 오빠인데 덧니에 크림 파스타 낀 걸 보고 정 떨어져서 이별을 했다고? 크림 파스타 낀 걸 보고 정 떨어져서 이별을 했다고? 잠깐 그분도 좀 방심해가지고 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귀엽게 생긴 상이어서 그냥 웃을 때 이렇게 하면 덧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엽다는데 이제 크림 파스타 마지막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아, 깨는 거 있어, 맞아. 이렇게 여기에 있어, 맞아.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했죠, 저는 아니, 그때. 아니,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자고? 아 그냥 좋게 카톡으로 장문으로 뭔가 말로 하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이유로 오빠 실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서로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걔가 이거 볼 텐데. 뭐 헤어진 상태니까. 아 본인은 진짜 어이가 없겠다. 덧니에 크림 파스타 꼈다고. 아, 그 깨는 거 있어, 맞아. 수영장에서 헤어진 커플 많아. 잠수했다 나오다가 코딱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몰라 코딱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몰라. 그거 알지? 다 공감한, 코딱지가 나왔는지 모르고요. 이만큼 내려와 있을 때 있거든. 그거 보고 네. 기겁으로 안 돼, 기겁으로 완전히. 근데 이제 크림 파스타 이에 꼈다고 그만둘 정도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뭐 완벽하게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뭔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찍어준 거지.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동갑 남자랑 사귀었는데 자격지심 때문에 본인한테 막말을 해서 이별을 했다고? 그걸 엄청 크게 싸웠었어요. 왜? 어떤 자격지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 필요하지 않아? 한번 보러 갈까? 그래서 그래 주말인데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부모님이랑 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차를 그날 여러 군데 보다가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발견해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했죠. 전해서 나 차 이거 샀어 결국 고민하던 샀는데 그랬더니 차 사고 나겠다. 김여사네? 김여사네? 차 사고 나겠다. 김여사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베베꼬인 신보야? 저 진짜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했어? 약간 뭔데? 차종이? BMW 118D를 샀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첫 차를 또 외제차를 사고 본인은 못 사는데 이제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이제 남자 진짜 매력. 진짜 잘 헤어졌어. 너무 매력 없어. 나 같으면은 나 먼저 태워주면 안 돼? 제일 먼저 1번으로. 저도 막 축하해 막 이렇게. 그래 그렇고 싶은데 방향제 사가지고 기다리겠다 나는. 막걸리 들고 찾아가야지 타이어에 뿌려주고 그런 사람 만나야지. 너 이상형 어떤 사람이야? 근데 약간 또 예술도 하고 공연하고 이런 여자친구는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약간 격려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가 나는 어울리다고 보거든. 아 그리고 또 발레가 사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좀 이럴 수 있는 사람 필요한데. 저는 좀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관리인 분도 한 분 계세요. 오늘.
펜션 관리분 아저씨랑 관리 오늘 다 와 있네요. 어떤 관리? 자기 관리. 네, 내적이나 외적이나 둘 다 좀 관리 잘하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외모적으로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낌 있고 느낌을 좋아하는 첫인상. 첫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는 본인 스스로 얼빠라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너 왜 자꾸 솔직하게 못해? 솔직하지 못하면 너 오늘 여기서 사람을 못 만난다니까. 여기 몇 보면 번을 얘기라니. GD 지창욱 송중기야 이상이니까 진짜. 어? 누구? 다양하지 이제 연예인 꽃미남 선호한다고 써 있어. GD 지창욱 송중기? 여러분들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저는 아무 상관없다. 외모 안 본다. 성격 본다. 이랬지만 처음 만났을 때 애모에 호감이 가야 그 사람 성격도 알고 마음을 알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정말 다 외모를 봐요. 자꾸 안 본다라고 그거는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야. 우리 다섯 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바로 남자 다섯 명을 선발을 할 거예요. 근데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솔직하게 손을 들어줘요. 소민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느낌으로. 경쟁력이 내가 여기서 몇 번째 정도는 되겠다. 자가 순위를 한번 보자. 솔직하게. 반은 되지 않을까? 2.5? 아, 3번. 3번. 3번은 되겠다. 자, 다음 우리 소연이는. 2등. 오. 자신감이 좋아요. 자 수지. 수지. 여기 피할게요.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야. 왜? 너 1번이지? 넌 느낌이 너 1번이지? 넌 느낌이 1번이야. 쟤는 1번이야? 넌 1번이야. 그래, 알았어. 욕먹을 것 같다는 게 1번이야. 다운이는? 자, 다운이는? 저는 3등. 저도 3등. 근데 니네 둘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니네 그 언니나 동생이 니네보다 밑에 있니 위에 있니? 저는 언니 깔았어요. 깔았고. 둘 다 깔았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갖고 있는 안 좋은 성격들은 감춰두시고 오늘 자기의 매력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그리고 왜냐면 오늘 만난 커플은 저희가 사후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하면 사회도 봐줍니다.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서장훈이 축의금 1억을 내주기로 공약을 했어요. 안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안 해. 이게 방송에서 오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든 커플 우리가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자.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쇼미더 남친!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녀 솔로들을 모셔왔지.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최고의 남자 친구들을 공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대박!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20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출연자가 평소보다 많은 관계로 제작진 포함해서 코로나 PCR 검사를 48시간 이내에 전혀 완료했고 모두 네. 음성을 받았다라는 거. 양성인데 여기 올 수 없겠지요? 네. 헛! 자, 예. 여러분 이 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만 this is competition. 컴피티션! 후! 이 중에 예선을 치러서
동자팀 10분, 선녀팀 10분 해가지고 동자랑 제가 각각 2명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와일드카드 한 분 총 5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쇼미더! 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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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자, 일단은 저희 동자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녀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매력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자기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프채를 갖고 나왔어요. 네. 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올라온 골프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아직 프로는 아니고. 몇 살 때부터 쳤어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아니, 프로 준비는 3개월 됐고요. 아니, 골프를 시작한 친지는. 거는 한 이제 2년 정도? 집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이게 왜냐면 기본 생활비나 돈이 없이 이거 한다는 게 어렵거든. 네, 제가 전에 모아둔 돈으로 좀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나중에 힘들면 말하라고. 일단 집안은 좀 좋은 거 같아요, 집안은. 어떤 걸 매력 어필하겠습니까, 오늘? 골프 스윙이랑 모창 하나. 멋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뭐 스윙은 다 잘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이건 아, 맞아. 그냥 자세만 보여주는 거니까. 몸은 아주 다부져요. 다부지고 지금 다부지고. 근육질이에요. 좋아봐요. 이게 골프 사실은 골프채로 개인기다. 그러면 사실은 한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이제 개인기인데. 그렇죠. 하여튼 뭐 이건 됐고 이제 노래 한번 가볼까요? 성대모사. 누구 성대모사? 모창. 장범준. 장범준. 오케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쇼! 컴온!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노래 개인기 골프 스윙 저는 뭐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떨림. 뭔가 연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계속 이렇게 벌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걷다가 보면 다음. 안녕하세요. 민서. 본인 소개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김민서입니다. 예. 네. 민서 군은 우리랑 좀 안면이 있고 네.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우리랑 좀 안면이 있고 네.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안면이 있어? 언제 봤어요, 우리? 나왔었어요. 어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언제 나왔어? 저 죄송한데. 아니야 잠깐만. 네. 누군데? 우리 박보검 닮은 꼴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요.
박보검 씨 때문에 좀 억울해요. 왜? 박보검? 뭐가 억울해? 박보검 씨를 닮았다고 해서. 괜찮겠니? 제가 사진을 좀 잘 찍거든요. 에라이 씨, 안준이 똑같이 만들어놨네. 이거 봐봐. 아, 보검이! 아, 얼굴이 좀 바뀌었는데? 어,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아, 저... 얼굴이 바뀌어서 몰라봤어. 아니, 뭐 했네, 살짝. 아, 네, 코. 코를 했어? 아, 했구나. 어, 그러니까 내가 몰라봤지.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인물이 좋아, 인물. 아, 인물이 좋아요. 어. 아, 민석은 잘생긴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자꾸 박보검 쪽으로 밀어가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와,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와,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와, 이거 봐봐요. 어. 빨리 봐, 빨리 봐. 와,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와, 우리 이거 봐봐요. 어. 빨리 봐, 빨리 봐. 나비. 나비. 오. 나비가 앉아. 와, 장난 아니야. 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오늘 좋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징조다 이런 얘기예요. 어, 나비가 찾아왔다라는 거는. 얘 안 가. 어, 나 선녀 뭔가 있나 본데 올해. 날 나무로 생각하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일 선녀. 하여튼 뭐 좋은 징조입니다. 나비가 왔다라는 건. 자, 그러면 우리 민석은 본인 뭐 어필할 거 뭐 있어요? 저는 사진을 좀 잘 찍습니다. 약간 어? 사진을 잘 찍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 네. 어. 어떻게 사진 찍든지 저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뭐 노래를 한 곡 해도 되고. 아, 그 노래 한번 해줘. 예, 그러면 나랑 별보러 가지 않을래. 어. 그거. 어,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렛츠 고. 아, 노래 진짜 못. 아아 화이팅!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좋았어. 네, 좋아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근데 얘 어떻게 해요? 안 나가. 예. 거기서 죽은 거 같은데요? 오, 날개 폈어요. 예. 끝날 때까지 안 나가면은 뭐 좋은 거니까. 다음 참가자. 어, 자. 자, 본인 소개. 저는 성북동에서 온 억울한 유아인입니다. 성북동에서 온 억울한 유아인입니다. 어, 억울하긴 하네요. 좀 미안한데 유아인 괜찮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억울한 유아인. 억울한 괜찮겠어? 유아인. 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래, 하여튼 우리 그 준호군 매력 어필 뭐 축구공 갖고 왔는데 현재 축구 선수예요? 원래 축구를 했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연기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네. 어, 그러면 축구를 했다고 하니까 개인기 한번 갈게요. 렛츠 고! 자, 다른 뭐 매력 어필을 좀 해봐야지. 다른 거 준비는 하나 했는데. 어, 다른 거 그러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력 어필. 오케이! 유아인은 똑당해. 유아인은 똑당해. 계속 이런 거 시키면 똑당해. 오, 날라갔다. 오, 날라갔다. 저 왜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하시죠?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하시죠? 다음 바로 갈게요. 네. 오, 이 친구는 뭐 안녕하십니까. 어. 31살 최영일입니다. 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튜브 크리에이터고. 네. 오, 31살이고. 네. 하모니카 연주를 오늘 매력으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난 하모니카 실력이에요. 어. 살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 공으로 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공으로? 어. 이거를 멈추라 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 잠시만요. 멈추라 할 때까지 끊임없이 칠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네. 어, 멈추라 할 때까지? 어. 네. 이게 이제 솔로 탈출이랑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연애 경험은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4년 전인데. 4년 전? 5년을 채울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출연자 나오세요. 다음 출연자. 자, 앞에 나와서. 자, 본인 소개. 아니야. 농담이야. 야, 어디서 봤던 앤데? 얘 작년에 어? 나왔잖아. 어. 됐어요. 어. 됐어요. 어. 충분합니다. 들어가세요. 어.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봤습니다. 뭐 임팩트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매력 어필 뭘로 보여주겠어요? 저는 파닥파닥 춤을 준비했습니다. 파닥파닥 춤. 아, 이게 왜냐면 여성분들이 유쾌한 걸 원하시는, 그쵸? 출연자가 있었거든요. 자, 네. 음악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회째 출연자입니다. 과연 이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파닥! 파닥! 댄스! 렛츠고! 자, 다음. 오. 지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32살 우영빈입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디빌더 겸 트레이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영빈이는 난 사진으로 보고 너도 봐도 아, 네. 놀랬지, 그치? 네. 오, 깜짝 놀랐는데 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비시즌이라. 아, 비시즌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몸이... 네. 자, 그러면 매력 어필 어떤 걸로 보여주겠습니까? 아, 저는 비보이 브레이크 댄스 준비했습니다. 오, 비보이? 네. 오, 멋있겠다. 야, 공주 프로, 공주 프로 스트레칭. 오. 네. 오케이. 오, 야, 옷이 저렇게 입는데 비보이를 보여준답니다. 요, 뮤직 스탑, 드롭 빗! 헤이! 기술하고 아! 아!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기술하고 아!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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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자 이제 마지막 동자팀의 김선철 자,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37이고요. 아마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솔로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분자 진단. 분자 진단이요? 네. 요즘 코로나 키트를 만드는 회사에 영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매력 없는 춤이에요? 오늘 춤 맞네요. 아까 비보이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영턱스클럽 아니에요? 영턱스클럽 아니에요? 영턱스클럽 맞지, 처음? 귀여워. 귀여워. 잘한다. 좋아, 좋아. 사랑. 좋아. 1, 2, 3, 4. 야, 안 어울린다. 이제. 여기까지. 오.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더 보여줄 게 있나요? 아, 이거 가져왔으니까 미래 생길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걸로. 좋아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예.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제 여친님께 사실 제가 근거 없이 좀 매력적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다면 꼭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좋아요. 예. 목걸이가 하나 남았는데 저도 약간 좀 누구를 해야 될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기다려 보세요. 일단은 지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최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번. 헐, 로봇인데 뭐 나오네. 로봇이야. 아, 너무 좋다. 자, 자기소개. 저는 28살이고 대학원 다니면서 체육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를 준비하고. 김종국 느낌 나는데요? 자, 오늘 그 듬직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좀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세요? 남성미가 좀 있나? 듬직하고 덩치가 좀 있고. 김종국. 자, 오늘 뭐 어떤 매력? 아, 오늘 이수근 씨 없고 한번 푸샵을 한번. 아, 이수근 없고 푸샵. 나를 없고는 안 되나? 나를 없고는 안 되나? 자, 한번 보여주세요. 김종국! 김종국! 아, 제가 지금 시즌이라. 와, 대박! 우리 동생 B시즌이라고 못 만든 사람이 B시즌이 어딨어? 진짜? 여기 앉으면 되지, 여기. 여기 좀 앞으로 더 가야 되지. 내가 몸무게가 64kg입니다. 오야. 우와, 예뻐. 우와. 우와, 예뻐. 우와. 우와, 예뻐. 우와. 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오. 우와, 김종국의 몸에.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자, 2번 나와주세요. 2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쇼핑몰 2개 운영하고 있고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세라고 합니다. 지금 잘 돼요? 그냥 한 달에 차 한 대 정도.
월 수익이? 네. 본인 앞에 떨어지는 게? 네. 오. 일단은 굉장히 지금 그렇고.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25평짜리 매매를 했고요. 오. 매매를 했고요. 오. 아니 어디 동네가 어디? 그 강일동 쪽에 있는. 아 거기 강남 아니야? 어. 강에서 남쪽이잖아. 강 거기 가죠. 그 어디야? 맞아 맞아. 아니, 자가로 집을 마련했고 빚이 없어요. 어? 빚이 없어요. 아 노빚. 네. 아 빚이 없다. 어. 체크카드로만 쓰고 있어요. 체크카드로만 쓰고 있어요. 기세가 좋은데. 어 기세. 아 이 기세. 어 오케이. 자 오늘 뭐 보여줄 매력은 김민종 모창 그러면. 아 김민종 모창. 자유롭게. 아 죄송합니다. 자 3번. 예. 광명에서 온 24살 김정식입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영상 촬영 업체 대표입니다. 영상 촬영 업체 대표.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뭐 매력 어필할 거는? 예, 예.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한 잔씩 좀 마셔야지. 술 마셔 마시고 여기 아무데나 누워 있으면 돼. 금방 깨 여기. 어떤 건지 나 궁금해 죽겠네 이게. 아 예. 근데 이 장기는 살짝 코리안 바텐딩. 아. 오 좋아요. 일단 이거 치고 뭐 척해서 척척척척 원래 이렇게 쇼맨십이 살짝 들어가고. 저 뚫려? 이렇게 좋아해. 야 얘 병 뚫리는 거네 진짜. 와 아, 팍 해주고 쫙 해가지고 오로라 쫙 해가지고 오로라 짠. 그 수고했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바로 귀가 좋지. 귀가 좋지. 뭐 다른 매력 없어요? 다른 매력이요? 프로 바디빌더 흉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프로 바디빌더 흉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예. 여기 지금 몸 만든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나 이 몸에 좀 자신 있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자유롭게. 몸 만든 사람 PC진이 어디 있어? 뭐야? 근데 손은 없어. 몸만. 아, 근데 손은 다 와. 알았어, 알았어. 지금 다 와. 다 와서 시원하게 봅시다. 자. 여기 좋네. 아주 몸도. 와 이거 여기 뭐야?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와 이거 여기 뭐야?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자. 훨씬 되나요? 자 보디빌딩 대회 나왔다 생각하고 포즈를 좀 취해줘. 포즈를. 자 음악 나오면 보디빌딩 대회 나왔다고 생각하고 포즈를 좀 취해다. 펌피 하실래요? 펌피. 서로 하실래요? 오, 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좋아, 좋아. 조국이도 올라, 다 올라왔어. 자, 음악 준비됐어요. 아무거나 줘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포즈 좀 취해주세요. 아, 좋아. 제조. 와, 와, 와 저기 선수인데 뭐? 어이, 조국이. 예, 저기 시즌이야. 여기 시즌이야. 오, 예, 저기 예. 시즌이야. 여기 시즌이야. 오. 오. 어, 술 냄새 나니까 술 취하는 것 같다 나 지금. 귀가 좋지. 입니다. 자, 다음 4번.
Black Cadillac can see me and Cadillac we beaming. Our shit lit, you streaming. 자, 자기 소개. 아, 저는 지금 강남에서 DJ 겸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어, DJ라면 어떤 클럽 DJ? 네, 클럽이랑 클럽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어. 이제 곡도 만들고 이제 프로듀싱도 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매력 보여줄 건 어떤 거? 저 노래 로이킴님 아, 모차. 로이킴. 네. 아, 목소리가 싹 깔리는 게 약간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자, 준비되면 하세요. 아, 와, 떨리는구나. 떨리지. 이게 온통 다 집중하냐. 그것도 야외에서.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사랑하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라. 잘했어. 잘했어. 내가 보니까 톤은 비슷해. 톤은 비슷한데 조금 이제 갈고 닦아야 돼. 그치, 그치. 떨려가지고. 네, 너무 떨려서.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어. 어? 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내가 너의 연결고리. 어, 전혀 예상 밖에.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Ring ring Cadillac Skirt skirt Black Cadillac Skirt skirt 움직여 like family Skirt skirt. 자, 다음 남자 5번. 아, 네. 저 잠깐 일단 외투 좀 벗고. 아, 뭐 맘대로 하세요. 네. 뭐야? 뭐야? 야하! 잠깐 일단 외투 좀 벗고. 아, 뭐 맘대로 하세요. 네. 뭐야 이거. 야하! 야, 직업으로 가는데 마스크. 어, 닥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34살 치과의사 김준표라고 하고, 네, 현재는 원래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와서 쪽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치대는 캐나다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일단은 대학교는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치대 자체는 호주 멜버른에서 나왔습니다. 아, 멜버른. 아, 호주가 오늘 또 공교롭게 호주에 인연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오늘 어떤 매력 보여줄 건가요? 일단은 제가 여기 작은 악기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갖고 왔는데. 오카리나. 오카리나. 자, 잠깐만. 미안한데. 자, 잠깐만. 미안한데. 자, 우리 준표 저기 가서 강가 있지. 저기 창살 바로 앞에서 거기서 좀 불어줘요. 아, 네. 빨리요. 아, 지금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쓰면 됩니까? 오케이. 너무 좋아. 강이랑 잘 어울리잖아. 그죠? 인정해요? 인정한다면? Thank you.
동자한테 마지막 하나 남은 요! 보살 목걸이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야 진짜 하나 남은 목걸이는 리듬직한 그런 느낌을 줬던 분에게 목걸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걸이가 하나 남았는데 선녀랑 살짝 어려운데 1분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쪽이 아닌가? 아니 작년에도 진짜 저한테 줄 것처럼 하는 진짜 와 장난치 말아요 자꾸 장난이래. 네? 어? 아 나 기분. 아니. 감사합니다. 체육 교사를 꿈꾸는 한 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고? 어? 아, 징징아 밥 먹었니? Beautiful sign. 오늘 고백할래요. 이 스펠리아멘 들었다 말은 잘 들어.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본선에 올라왔다고 뭐 다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떠난 그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커플이 돼야지, 그죠? 아, 그러면 그분들도 1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20명 중에 우리를 뽑았을까라고 하실 텐데 선출자 들어오면은 알 거예요. 아, 왜 우리가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선정을 했는지. 자, 대망의 우리 여성 출연자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출연자분들 나와주세요.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스캔을 다 하고 있죠. 자,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우리 혜연 씨, 혜연이. 다 마지막이죠. 여성 출연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보살팀 완전체가 드디어 다 봤어요. 서로 이제 눈인사 정도 간단하게 인사만 주시면 합니다. 눈인사만 좀 해주시고. 예. 자, 여기서 아무 말도 우리가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첫인상만으로 나는 이 사람의 첫인상이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투표